대원 쪽을 또 공략을 한번 해보는데요. 트래핑 좋았어요. 아, 정상빈 선수가 네,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잘 죽고요. 간결하게 득점입니다. 완벽한 득점. 1대0 수원 삼성. 수원이 원하던 역습이 나왔어요. 자, 내려앉아 있다가 정상빈의 연계 네. 고승만의 패스 그리고 김건희의 마무리까지 꼼짝도 안 손으로 슛이었습니다. 자, 니어포스트 쪽으로 김건희가 정말 정확한 패스를 지원했습니다. 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조코스에 저렇게 꽂아놓으면 막을 수가 없죠. 크메스 연결, 팔라시오스와 크메스 오른쪽에서 중앙 쪽으로 연결하는데 그것이 잘렸고요. 또다시 정상빈. 정상빈이 또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빠른데요. 왼쪽에 김건희, 오른쪽에 김태환. 오, 네. 수비사 다시 한번 김건희. 왼쪽 크메스. 오, 강현무가 잡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궤적으로 공이 왔어요. 자, 이럴 때 역습을 조심해야 되는 포항이고요. 오, 또 빠릅니다. 수원! 빠르게 올라오는데 수원의 역습이 빠른데요. 네, 아직 살아있어요. 여기서 장훈 선수가 왔단 말이에요. 일단 이겨내고 가운데로 왔는데 이 타이밍! 이 타이밍에서 만약에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면 더 있고요. 아, 수원은 워낙에 지금 날카롭게 이렇게 역습을 나오기 때문에 자, 포항은 자, 지금 빠르게 수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먼 쪽에 있어요, 먼 쪽에! 김태환 쪽에 있어요! 들어왔고요. 김민호. 아, 네. 2라운드였죠. 2라운드에서 멋진 골을 기록하긴 했고 왼발 슛이 날카로운 건 아닌데 지금은 좀 성공하죠. 고승범. 자, 공격 뒤에 연결되세요. 왼쪽 뒤에 성공했어요. 이기재입니다. 자, 김민희 있고요. 김건희 있고요. 이기재 가서 헤더. 역적으로 빗나갑니다. 자, 이기재의 크로스 그리고 정상빈의 헤더 역적으로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오늘 수원 삼성의 역습은 아, 정말. 이런 거라니까요. 예. 이게 무섭긴 해요, 포항이. 정말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렵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안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이기재 이번 시즌 왼발 완전 살아있습니다. 수원이 슈팅하는 위치가 더 위력적이에요. 정상빈! 네. 이런 것처럼 박스 안쪽에서 뭔가 수입원이었네. 민광이 커버를 하네요. 오범석! 오! 자, 오범석의 패스 미스로서! 이거는 혼자 해야 돼요, 혼자! 정상빈! 가벼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 이 아, 백패스가 네. 너무 좋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오른발로 스텝 오버 갔다가 야, 어디를 본 건가요? 네. 와, 다리 사이였네요. 네. 자, 수비수 다리 사이로 그 슈팅이 빠져나가면서 강현무 키퍼도 맞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권학규 선수 다리 사이를 정상빈이 노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 팔라시우스가 대각선으로 뛰면서 한번 공격을 시도해봤는데 짧고요. 네. 또 정상빈이 뜁니다. 오른쪽 측면 수비 세로 연결 김건희 세 명의 압박 오 빠져나왔어요. 일단 김태환 그리고 고승범 잘 연결했어요. 압박에서 가져와서 왼발 한번 참았고요. 이기재 한쪽 측면에서 압박이 꽤 좋았는데 그걸 굉장히 부드럽게 풀어내면서 가운데를 거쳐서 이기재까지 왔고요. 그동안 수비를 하면서 좀 뒤에서 움츠렸었던 이기재가 적절하게 올라와서 원더골을 기록합니다. 아, 지금 이번 시즌 이기재 왼발 심상치 않습니다. 네. 네. 수비는 안정적인데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잘렸어요. 네, 오늘 경기에서 뭐 완벽하게 보여준다. 근데 이거 팔 맞았거든요. 팔 맞았는데 예. 볼까요? 한석종의 드리블 장면이었고 아, 이거는 자, 이거는 신진호 선수 팔 쪽에 맞았어요. 이거는 아, 고민할 겁니다. 예. 네. 이 핸드볼이 PK로 이어져서 페널티킥 기회가 왔다면 네, 그런 것도 예. 하죠. 그렇죠. 포항은 다행 수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얘기를 하는데 네. 3대0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공격이 된단 말이에요. 김건희, 전민광 그리고 권한규가 혼자 있습니다. 하나요, 이제 혼자 하나요. 김건희, 김건희. 네. 강현구가 막았습니다만 어쨌든 슈팅까지 이어집니다. 그냥 건희야 혼자 해라는 느낌으로 네. 뒤에서 올라가지도 안 빠르게 올라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없죠. 네. 믿기지 않고 전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세 번째 득점이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번도 공이 빠졌어요. 연계원.
같아요. 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확실히 조금은 안. 또! 자, 이번에 미스예요. 네. 실수가 나왔습니다. 만들어주나요? 만들어주나요? 니콜라오가 있어. 자, 볼까요? 1대1 빨리 해야 되는데요. 네. 맞췄습니다. 다시 한 번. 공항 이웃이기도 하고 이 선수도 2001년생의 아주 젊은 자원입니다. 굉장히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갔는데요. 제리티! 네. 옆쪽을 미나갑니다. 수원이 슈트를 때리면 또 막혔고요. 이렇게 휘슬을 흘리면서 경기 종료. 주중에 펼쳐졌었던 캐리그원 포항 틸리아드에서 이 포항 대 수원의 경기, 수원 삼성이 원정기 3대0